집중 분석 이슈타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반도체 부족에 난리난 글로벌 자동차 업계 GM 중형 트럭 감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GM은 반도체 부족 탓에 중형 픽업 트럭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CNBC 방송이 24일 보도했는데요. GM 미주리주 공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GM은 또 미주리주 공장의 하반기 가동 중단 기간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5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수량의 자동차 반도체를 수익성이 높은 풀사이즈 픽업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 생산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계속해서 연초부터 이슈가 됐는데 네.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패닉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뭐 품귀 현상이 지난해 말부터 사실 있어 왔죠.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의 그 수급이 이제는 뭐 수요가 뒤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차량의 판매가 감소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선 사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늘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빠르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이제 만약에 수요가 치기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의 수급이 불균형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바로 이런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라인이 가동이 중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예상이 됐던 영이다 보니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한마디로 아시겠지만 텍사스 주에 있는 한파라는 네. 그 영향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차량용 반도체 1, 2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NXP, 그러니까 네덜란드 기업이죠. 그다음에 그 인피니언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독일계 기업이지만 여기서 한파로 인해서 사실 미국에서 공장이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뭐 최근의 이슈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네사스죠. 바로 그 일본에 있었던 화재 네.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화재 사건이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공급 자체가 이제는 안 되는 생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더 이제 수급이 이제 꼬이게 되는 상황이 와버렸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요. 사실 이 세 개 회사가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전체의 한 35%를 차지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핵심 부품이라 얘기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자장비를 이제 컨트롤하는 유닛인데 이거 이 칩이 바로 그 이 3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3사가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품을 50% 담당하는 기업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뭐 부품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지.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꼬여버리게 되는 스케줄이 꼬여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지금 완성차 차량 입장에서는 회사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워져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런 자동차 업계에 재해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사단이 날 줄이야 예상이 참 힘들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어떨까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사실 준비는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뭐 다른 완성차 기업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제 재고 물량,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재고 물량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 그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그 부품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있었던 이슈들,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엔진에 들어가는 전기망 유닛인데 이게 이제 부품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차량을 못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되이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그 부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미리 조금 많이 확보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좀 땡겨온 부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난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화재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르네사스 반도체 화재 사건 그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르네사스 반도체를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죠. 덴소에서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미 르네사스가 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약간 스케줄이 이제 꼬이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미 뭐 아시겠지만 한 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200에서 한 400회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기차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배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앞으로의 자율주행차가 더 확대된다 그러면 네. 한 대당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 제가 봤을 때 더더욱 이제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완성차 입장에서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약간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급증 수요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겁니까? 사실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공정 자체가 이미 지난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정은 30에서 50나노미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만들고 있는 건 10나노대 기술 장비로 반도체를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30에서 50나노미터는 이미 지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네. 만들어야 된다면 공장을 다시 지어야 돼요. 마진이 별로 안 좋아서 이쪽을 접은 그렇죠. 거 아닌가요? 원래부터는 또 마진도 안 좋았습니다. 원래 네. 더 마진이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미세 공정 들어가는 부분인데 근데 30에서 50나노미터의 차량용 반도체 마진도 많이 남지도 않죠. 그다음에 지난 공정이죠. 그러면 지난 공정을 만들려고 하면 다시 공장을 지어야 되죠. 근데 공장을 만들고 나서 생산까지 하는데 또 1년이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이제 들어갈 텐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을 쭉 보면은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죠. 당연히 TSMC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차량용 반도체는 특수한 업체들,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의 몫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는 공급 차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서 네. 수급이 이제 폭발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인텔이 어제 우리 시장 시작 전에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간밤 인텔의 주가는 2% 하락을 네. 나타냈는데요. 이 이슈를 좀 정리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얘기하니까 삼성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있는데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 파운드리를 다시 한번 이제 재진출하겠다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사실 인텔은 16년도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사업을 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하겠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시장의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한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시장성은 파운드리 산업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기업이 2위 기업인데 인텔까지 들어온다? 그럼 이제는 또 경쟁이 또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주가의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적으로 인텔이 기술 개발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있다. 그래서 3파전의 양상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파운드리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늘려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네. 인텔의 파운드리 재진출, 삼성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죠? 그러니까 삼성이 저는 여기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의 시장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팹리스, 그냥 설계만 하는 기업과 파운드리, 생산만 하는 기업으로 이제 분화돼서 발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IDM,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회사로 성공한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인텔이 삼성전자를 따라하고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참 이런 점에서는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이런 삼강체제로 된다 그러면은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 시장이 그만큼 파이가 크고요. 또한 기술 개발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기술이 더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TSMC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TSMC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가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TSMC의 그 파운드리의 그 시장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와 이제 인텔이 나눠 갖기 식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은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인텔이 파운드리 들어오는 거는 뭐 기회의 장도 오히려 될 수 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아까 앞서서 이 이슈를 소개하기 전에 네. 배터리,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 모두 대형주가 요즘 조정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배터리나 또 차량용 반도체까지 또 내재화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대규모 기업이라는 건 항상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 또 잠재 이익 그다음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하게 되는 건데 그 미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사실 이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앞으로 어디에 또 투자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따지기도 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과감한 투자가 있지가 않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억 달러, 올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많아요. 280억 달러로 투자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날 이번 연도 초였죠. 이번 연도 초에 1분기 때 이번 연도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이제는 기업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M&A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들떠 있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어떤 M&A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요. 이미 17회 정기총회 있었을 때 주주총회가 있었을 때 그 여기서 조금 나올 것 같았었는데. 사실 아직은 스케줄이 없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대규모 투자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나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없는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너무 큽니다. 현재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사실 여러 가지 모로서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배터리주의 저점 매수세는 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업황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내부적인 밸류체인의 수급이 꼬였던 부분들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